자, 오른쪽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요. 아래쪽으로 가면 테레사가 있네요. 트레사. 일장 트레사. 물리 공격력 강화 넣었. 먹을까요? 물공인데, 그래도 먹죠. 다른 캐릭터 주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주인공이니까. 저한테 사이러스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먹자, 러스야. 얼마나 올려줄까요? 79입니다. 자, 매겼고요. 6 올랐습니다. 물리 공격력. 괜찮네. 지팡이로 때릴 때도 있기 때문에. 리플타이드로 갈수 있고요. 코블스톤으로 갈수 있대요. 리플타이드, 코스트랜드 지방. 상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300원까지 모았는데. 도구점. 별 다른 건 없고요. 너 혹시 그 8인 중한 명이니? 초반에? 트레사다. 그 해적들 용서 못해. 마을에서 빼앗아간 물건들을 되찾겠어. 그 캐릭터의 1장을 클리어하면 함께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클리어 후 파티 멤버는 주점에서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아, 제가 러셀 쓰러뜨린 것처럼 도와주면 된다나 봐요? 동료를 할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체험할까? 아, 이렇게 볼수 있구나. 좋다.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상인 둘이 이 트레사의 엄마 아빠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트레사의 모험이 시작됐습니다. 볼까요? 레벨 1 트레사 3,000원 갖고 있어. 와, 아니, 가정교사 하는 사람도 2,500원인데. 지방 부자가 짱이야. 스테이터스 트레사 직업은 상인입니다. 장비 무기는 창이랑 활을 쓰고요. 공격력이 랑 이제 마법 데미지가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필드 커맨드는 매입, 사람들에게서 매입을 할수 있다. 돈이 부족하면 실행할 수 없다. 걸어서 리프, 필드나 던전을 일정 거리 이동하면 돈을 획득할 수 있다. 와, 너무 좋다. 매번 감사, 트레사가 생선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이랬습니다. 어부들한테서 생선을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술 매입. 커맨드로 상황을 타개해 나가세요 라고 합니다. 가진 아이템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여기 서쪽으로 가면 마이아란 동굴이 있지. 해적을 봤다는 소문이 있고 마물도 나온다고. 매입. 유품 작살. 이런 걸 팔아요? 나 주세요. 매입 먼저. 포도주. 이걸로 매입해 오라 이거구나. 트레사가 큰 배를 보고 좋아합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적들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해적이 저 포도주를 해적한테 뺏겼습니다. 마이아 동굴을 소굴로 삼고 거기서 있다고 합니다. 동굴로 가래요, 저한테. 상선 선장도 도움을 주겠대요. 여기 선장님한테 수면초를 샀고요, 20원에. 이거를 술에 넣어서 해적들을 잡겠대요. 수면주가 준비됐어. 남은 건 이걸 서쪽 마이아 동굴에 있는 해적들에게 갖다 주는 것뿐이야. 그러니 해적들 아지트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합류하는구나. 수면초를 넣어서 술을 줘서 잠든 틈에 대처해주는 작전이야. 해적의 아지트 마이아 동굴로 가서 수면주를 갖다 주러 가자. 동료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끝나네.
자, 아이템 매길 거 있습니다. 제가 샀거든요. 사이러스한테 넛을 주겠습니다.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이서 함께 전투합니다. 트레사가 어떤 걸 쓰는지 볼 수 있네요. 드디어 공격은 창이나 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창으로 하고요. 상인의 기술, 상인의 기술이겠죠? 수금, 돈을 수금한다. 바람 데미지를 준다. 오, 수금하자. 30% 확률. 강도네? 이게 상인이야? 오, 이걸로 둘 다 어빌리티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레벨업도 했어요. 너무 좋다. 어빌리티 찍고 딱 전투하면 되겠죠? 해적 앞입니다. 어빌리티 습득. 자, 우선 상인 먼저 볼까요? 상인은 어빌리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식이 있고요. 아, 회복을 해주는 효과가 있네요. 본인만 회복하겠죠? 큰 바람 부르기. 적 전체에다가 데미지 주고. 이거 한 명만 쏘는 거였네? 법사가 되게 좋네요. 법사는 전체잖아요. 아군의 부스트 포인트를 회복한다. 자신에게 물리 공격 1회 동안 반드시 회피하는 효과를 부여한다. 용병을 부여. 나 이거 할래. 너무 재밌다. 용병 부르기. 용병 부르기. 돈 내면 용병이 와 싸워준대요. 학자는 저는 뇌격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뇌격 습득을 해주겠습니다. 다음 500이에요. 어빌리티 메뉴에 서포트 어빌리티 장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장비하기만 해도 효과를 발휘하는 유용한 어빌리티. 인카운트 반감이래요. 저는 이거는 안 쓰겠습니다. 만나야지. 인카운터가 그 만나는 겁니다. 적을 만나는 거. 자네는 없고요. 자, 장인하고 가죠. 아깐 미안했어요. 사제의 선물이에요 하면서 이제 수면초가 든 술을 주나 보네요. 건배! 건배! 잠들어 있네. 트래시가 도중에 280원 얻었대요. 전투가 아예 없어. 있네! 자고 있어요. 뭐 이런 적이 나옵니다. 저쪽이 길인 것 같으니까 아이템 다 뒤져서 먹고 가야죠. 자, 여기 동굴도 다 아이템 회수했습니다. 들어가죠. 세상에 혹독함을 가르쳐주마. 좋아요. 용병 부르기 써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금액별로 있어. 적 전체에 검으로 데미지 준다. 약간 그거네요. 상성을 저 브레이크 상태 만든 데 쓰겠네요. 일단 써보겠습니다. 용병 검은 안 통하고요. 2300. 얜 또 창의 약점이네. 자, 약점도 파악했고 슬슬 때려주겠습니다. 바람 부르기로 브레이크 만들어주고요. 대뇌경 마법 맥스 파워로 새로운 마법. 우와, 겁나 강해. 브레이크 상태는 아니지만 대뇌격 갑니다. 톳톳. 야, 488 데미지. 죽었다. 수금도 부스터해서 써볼까요? 61% 1200원 수금. 야, 뭐야. 맥스 화염 마법. 잡았습니다. 강했다. 진짜 강했다. 와, 1200원. 이거 무조건 훔쳐야겠다, 보스는. 이번에야말로 가르쳐주지. 거기까지다. 선물도 준대요. 원하는 것 하나 뭐든지 가져가. 뭐야, 권총인가요? 이걸로 정했어요. 배에 태워준 남자가 두 구간 수첩이지. 버리지 못해 짐에 섞여 있었나봐. 저기 수첩이군요. 추락
주랑이다. 됐다. 드디어. 트레사가 280만 또 얻었대. 와, 이거 복덩이네. 도박 김파티 홍복이구만. 그 수첩에는 온 대륙을 여행한 남자의 어떤 기록이 남아 있었다. 트레사는 시간도 있고 그 수첩을 읽어냈다. 오. 수첩이 私がこの名無しの旅人さんの後に私の旅を書き記していくの。수첩에 자기 여행을 기록하는 게 목적이라고 ページが합니다. 全部埋まるくらい旅するんだ페이지를 から。전부 채워질 때까지. 이렇게 여행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저장하고요. 오늘 캐릭터 두 개를 봤습니다. 사실 더 하고 싶긴 한데 편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게 재밌네요. 첫날 해보니까.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플레이하겠습니다.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도바.